초고 1세트 비로미마즈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한번 쳐다보긴 했지만 결국은 뱅크샷으로 돌았었죠. 시즌 뱅크샷 비율은 20.2%를 기록하고 있고요. 득점 성공률 57%입니다. 아, 좋은데요. 들어갔어요. 네. 초고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출발합니다. 두 선수 모두 공격력이 뭐 아주 좋은 그런 선수들의 오늘 경기인데요. 두 선수 모두 좀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잘안 보이는 선수들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끈질긴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라서 오늘 경기에 아주 치열한 접전 예상됩니다. 다음 공격은 옆돌리기로 네, 두껍게 맞춰서 돌려놨네요. 굉장히 영리한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낙공을 보통은 키스를 뺀다라는 개념에서 얇게 끌어서 내공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마주 선수가 선택한 건 두껍게 쳐도 키스는 빠진다. 그러니 득점 확률이 가장 네. 높은 스핀샷 개념으로 한번 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양공 배치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리버스로 공략합니다. 키스 빠져나가네요. 네,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정말 내공의 속도를 좀 느리게 만들어서 키스까지 빼는데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마즈 선수는 이번 시즌 1차 대회에서는 4강에 진출, 그리고 2차 1라운드 탈락, 3차에서의 김재근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본격 유마즈 선수 이번 시즌 차곡차곡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승, 4강, 16강, 뭐 굉장히 골고른 성적을 냈죠. 그렇습니다. 응우엔, 구학 응우엔 선수의 첫 번째 공격 좋습니다. 올 시즌 최고 성적은 16강 2차 대회에 의해서 16강에 오른 응우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성적이 4차 대회까지는 좋지를 않았어요. 1회전 탈락, 2회전 탈락,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자, 5차, 6차에서 승수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팀 리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지금 컨디션은 최상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강적을 만났죠? 그렇군요. 자, 빗겨치기 짧게. 키스에 막히는 응우엔 선수입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PBA에 4명 있는데, 3명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푸엉린 선수만 1회전에서 탈락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네. 지금 다음 라운드에 다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죠. 마민캄 선수는 워낙 흐름이 좋게 가고 있고, 응우엔 선수도 2위 경기를 통과하면 또 한번 기대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역회전까지 잘 활용하면서 득점 성공하는 위마즈입니다. 지금과 같은 빗겨치기는 사실 뭐 걱정할 게 없었어요. 내공과 일목욕구의 위치 자체가 정말 어지간하면 키스가 날수 없는, 어지간해서는 키스가 나지 않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좀 시도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옆돌리기 직접 공략하겠죠?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흐름 좋은데요. 이 대회가 이제 웰뱅 챔피언십인데요. 팀 리그의 수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웰뱅에서요. 그렇죠. 유마즈 선수가 더 힘을 내지 않을까요? 화제가 됐던 경기였는데, 컨디션 난조와 또 뭔가 그 경기 중에 불편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걸 이겨내지 못했었죠. 그때 같이 열린 경기가 정희창 선수와 또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 경기였는데 정희창 선수가 선전 끝에 승부치기 끝에 이겼죠. 그리고 그 이긴 두 선수들이 다음날 경기를 다 잘했어요. 네. 그래서 김현석 선수는 또 김병우 선수를 이기고 정희창 선수는 오성욱 선수를 이기고
32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야, 우승 후보들을 꺾은 선수들이 계속 돌풍을 이어나가고 있군요. 네, 박인수 선수도 사파타 선수를 이겼고요. 이국성 선수가 또 마르티네즈 선수를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페인의 트리오가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원맨크 샷. 아, 이게 최대한 뭔가 만들어 보려는, 이게 위마지 선수의 어찌 보면 그 캐릭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게 들어가서 레일을 타고 쭉 내려오는 것보다 역회전을 준 상태에서 애초에 분리를 크게 시킨 다음에 아래쪽 단쿠션의 중앙쯤에서 그냥 직선으로 내려오는 그 시도를 했어요. 좀 희한한 시도죠. 네, 독창적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또 그런 상황이었어요.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석점식 두 번, 6대1로 앞서가는 위마지입니다. 네, 함정이 있는 공인데요. 짧게 나가네요. 예, 초반에 조금 스트로크를 좀 풀어본다, 긴장감을 풀어본다는 차원에서 뒤돌리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좀 편하게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흰 공 컨트롤을 해서 아래쪽 코너로 내공을 내려보내는 게 오히려 좀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스핀샷 개념으로 치기가 뭔가 조금 불편했는지 지금은 뒤돌리기를 선택했거든요. 이게 아닌가 보다라는 예, 표정이네요. 더블 쿠션. 네, 적죠. 좋습니다. 이마주 선수가 1세트 잘 풀어가고 있어요. 차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1세트의 위마주 선수입니다. 네,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정확하네요. 네, 좋습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뚜렷하게 좋아진 이번 시즌의 위마지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16강까지만 진출했었는데 올 시즌은 뭐 여러 가지 하네요. 우승 4강, 네, 사실 16강. 잘 치는 선수라고 평가는 받지만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해서 우승권에는 이렇게 포함이 잘 안 됐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살짝 빗나갔어요. 너무 과감한 시도 때문에 좋은 흐름을 갖고 있던 경기를 스스로 끊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 선수예요. 맞아요. 팀리그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뭔가 확실하게 좀 팬들에게 좀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느낌 있어요. 네. 저는 뭐 선수로서 그런 태도는 정말 좋은 태도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열심히 연습해서 그것들을 팬들에게 보여준다. 뭐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사실 그걸 연습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응우엔 선수도 조금씩 추격하기 시작하네요. 응웬코 응웬 선수를 비롯해서 베트남 선수들, 응고딘 나일 선수도 매 경기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응웬 포옹린 선수는 이미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마민캄은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사실 응고딘 나이 선수나 또 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응웬코 응웬 선수가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이번 경기를 잘 치러야지만 또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득점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 8대3. 네.
비롤 이마지 선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랭킹 5위, 뭐이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를 이미 확정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응용과 국내 선수는 좀더 잘해야 돼요. 이제 투어가 남은 대회 두개 대회밖에 없어요. 뱅크샷 안 들어갑니다. 아, 살짝 빗나가는 뱅크샷이었습니다. 뱅크샷 비율이 22.1%의 응웬과 응웬 선수. 첫 뱅크샷 도전이었었는데요. 3 뱅크샷. 살짝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래도 팀리그에서는 하나 카드가 포스 시즌에 진출하면서 팀리그에서 응웬 선수가 더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마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더블 쿠션 맞았습니다.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이마지 선수의 득점. 옆으로 살짝 지나갈 뻔했습니다만 스치고 지나가는 위마주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9대3. 또한 번의 더블 쿠션이 나올 텐데요. 이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최대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지간해서는 아래쪽으로 빠지지 위로 빠지기는 힘든 그런 각도였는데 그걸 알고 약간 모양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휘어지면서 그렇죠. 깊숙하게 들어갔네요. 자, 자칫 잘못하면 포쿠션에서 5로 가면서 짧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공이에요. 끌리면 안 됩니다. 네, 길게 밀고 잘 들어갔죠.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네, 좋아요. 굉장히 공간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앞공을 막고 원쿠션으로 들어갈 때 속도가 느려지면서 조금이라도 퍼지면 저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쭉 살아서 밀려 들어가도록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빨간 공의 왼쪽으로 옆돌리기 시도하네요. 시원하게 밀고 들어갑니다. 9대5를 만들었네요. 스코어상으로 뭐 이마지 선수가 좀 앞서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15점 경기 남은 점수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연속 2득점으로 5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빗겨치기. 깨끗하네요. 자, 응고딘나이 선수가 동료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핑거스냅 소리가 어디선가 계속 들려서 저는 그게 위마지 선수가 해주는 건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방청석에서 나왔어요. 야, 이게 확성기를 단게 아니군요.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같은 베트남 선수 동료의 응원을 받고 1세트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응웬 꾸억 응웬 선수. 뱅크샷을 시도해 봤네요. 이마진 선수는 그러면 튀르키예 동료보다는 카시토코스타스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워낙 두 선수가 친하죠. 네. 네.
사실 위반주 선수의 성격으로 보면 모든 선수들하고 친할 것 같은 친화력이 아, 있어요. 그렇죠. 네. 뒤돌리기로 깔끔하게 득점 올리는 위마제 선수입니다. 지금과 같은 공들은 참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당점을 아래쪽에 주지만 타이밍이 조금 밀리는 타이밍으로 잡히면 뒤로 맞고 제대로 딱 임팩트가 들어가면 직접 맞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치였습니다. 옆돌리기 방향이 좋습니다. 아, 득점. 회전 뭐, 네, 고개를 갸우뚱하긴 네. 했습니다만 회전이 살아 있었어요. 자, 어제 128강전을 넘어가지 못한 카시토코 스타스입니다. 옆에 파파 콘스탄티누도 같이 있는데, 네. 두 선수들이 뭐 그리스 선수들인데 항상 같이 다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가 이 거의 파파죠.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의 스승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거의 아버지 같은 예, 역할을 해주는 것 파파입니다. 같아요. 네. 저는 저 꽁지머리를 오래 보고 싶었는데, 단한 네. 경기만 봤네요. 아, 지금 너무 투쿠션이었습니다. 얇았어요. 절호의 찬스, 세트를 그냥 쉽게 끝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는데 조금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 걸어치기, 사실은 네.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두껍게 건다 해도 그게 조금이라도 밀리면 밀려서 각이 나오지 끌려갈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편안한 두께를 쳐도 됐었는데 위치가 좀 잘못 잡혔죠. 서둘렀다는 뜻이겠죠. 뛰어치기인데요. 네. 대회전으로 돌려놨습니다. 아, 정말 감각 골고 좋은데요. 돌아서 정확하게 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 컨트롤이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아, 대단합니다. 예비 동작을 봤을 때 컨트롤을 하면서 두께를 잘 치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회전을 치려고 하는구나 했더니 역시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 걸어치기가 너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뒤돌리기로 방향이 네. 좋아요. 득점 되는 게 문제라가 아니라 뭐 다음 공이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거든요. 이런 공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11대 8. 네. 내 공이 좀 앞에 떨어져 있다면 얇게 쳐서 그냥 포쿠션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힘을 좀 써가지고 뭔가 퍼트려서 짧게 5 쿠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방해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꺾었어요? 길게 힘이 들어갔네요. 핀 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는 공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냈군요. 네, 내 공이 조금만 더 앞에 있었으면 두께에 더 집중을 하거나 얇게 잘 치려는 노력을 할 텐데 이제 적당히 꺾기가 참 애매한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장고딘나이 선수도 한마음이 돼서 응원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또좀 멋진 공을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짧은 각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판단 미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쿠션의 일목적구가 가까이 있을 때는 저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멀리 보낸 다음에 공을 감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딪히자마자 내가 하단을 쓴게공 맞고 바로 시작이 돼 버리거든요. 뭔가 멋진 아쉽네요. 공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위마주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근접해 왔거든요. 실수 나왔네요. 네. 하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투쿠션. 빨간 공을 맞게 되면서 화가 났어요. 안타까워하는 응우엔 선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빨리 들어가지 못했군요. 이마저의 뱅크샷 두공 모여 있습니다. 빗나가네요. 야. 아래쪽으로 직접 공략을 안한 이유가 뭘까요? 네, 뭔가 지금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길게 맞춘다는 건 사실 좀 힘들었는데, 직접 공략을 한 거겠죠? 근데 저 각에서 저렇게 아래쪽에 짧은 각에서 정확하게 각을 만들어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힘있게 갑니다. 좋아요. 한점 추가. 응원 선수의 스트로크가 아주 시원하군요. 네, 앞돌리기 아주 자신감 있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점수는 두점차 좁혀가고 있는 베트남의 응원 선수입니다. 바빠졌어요. 오. 한 바퀴 돌고 뱅크샷을 준비합니다. 자, 뱅크샷 성공이 이번엔 나올까요? 걸쳐서 아, 아하, 안 네. 걸쳤어요. 이번에도 뱅크샷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뭐 앞서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옆돌리기 좁혀갑니다. 네, 정확하죠? 성공! 2이닝 공타였습니다만 다시 득점 가동하고 있는 비롤 유마스. 석점 남겨두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네, 역시 코너 쪽에서 직접 맞는 더블 쿠션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잘 풀어가고 있는 이마즈 선수네요. 자, 지금도 그런데 너무 스트로크를 화려하게 진행을 하면서 노란 공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과 같이 저렇게 솟구치는 형태가 아니어도 득점을 할수 있었는데, 오히려 힘 조절해서 이 비껴치기 더블이 성공이 되면 거의 대부분 쉬운 포지션인데, 이 노란 공이 너무 내려와가지고 또 어려운 포지션이 됐습니다. 자, 투 뱅크를 시도할 것인지.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위마즈 1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뱅크샷을 시도할 것 같아 보이네요. 플러스로 시도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너무 코너에 들어가면 짧을 가능성이 있죠? 오. 그렇다고 저렇게 바깥으로 뺐는데 느슨한 스트로크로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시간에 좀 쫓겼는지 뭔가 계산이 확실하게 안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시도한 자리에서 코너를 가장 깊게 넣었을 때 숫자상으로는 지금 노란 공보다 조금 더 짧은 그런 각이었거든요. 걸어치기로 이득점 네, 아쉽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빨간 공이 약간은 쿠션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운이 없는 상황 아니고서는 키스는 없었거든요. 인공적으로 직접 가는 키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 놓고 시원하게 좀 시도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얇았어요.
뒤돌리기로 득점 성공했습니다. 세트 포인트에 올라가는 비로 유마지입니다. 초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만 잠시 소강 상태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너무 상대를 좀 의식한 두 선수의 대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4점에 먼저 올라가는 비로 유마지입니다. 네, 무난히 키스 빠졌고 뭐 큰 문제 없죠. 들어가면서 1세트 승리하는 비로 유마지 15대 9로 1세트 승리합니다. 네, 응련 선수가 정말 고민이 좀 많았어요. 뒤돌리기 실수도 그랬고 또 이 뱅크샷이 좀 이렇게 위력을 발휘를 못했어요. 네.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위마즈 선수도 고비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응현 선수가 그걸 바로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손쉽게 1세트를 따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1세트 스코어는 15대 9로 비로 위마즈 선수가 승리하면서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응웬 선수도 뭔가 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